조금 선수가 지금은 뭐 수비 생각을 하지 않았던 것 같은데 약간 좀 그죠? 근데 이거 아, 이거를 아, 네, 좋습니다. 사실 첫 1이닝에 이런 공을 받아서 이렇게 앞돌리기로 성공을 시킨다라는 네. 거는 지금 사카야코 선수의 컨디션을 또 대변해 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굉장히 예리한 두께였고요. 조금이라도 뭐 두께가 두껍거나 얇았으면 키스의 위험도 있었는데 그거를 또 간단하게 풀어냈네요. 까다로운 배치를 잘 풀어냈던 사카야코. 언뱅크를 조준하고 있습니다. 이게 당쿠션 맞고 진행이 올라가면 득점. 네. 초반에 뭐두 선수 다 그냥 너무 시원시원하게 잘 진행을 시켜주네요. 그러네요. 지금 이런 배치에서는 지금 사카야코 선수처럼 공략을 하는 게 맞습니까? 네, 뭐 지금같이 원뱅크를 공략을 할 수도 있지만 사실상 쉬운 배치는 아니었습니다. 네. 네, 뭐 앞돌리기 대회전을 길게 치는 편도 나쁘진 않았었는데 뭐 본인만의 확실한 정립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또 라인을 만들 수 봐요. 있었겠죠. 이거 워낙 많이. 자, 뱅크샷. 3뱅크. 오! 우와! 아, 이게 얇게 직접 맞네요. 우와, 득점이 됐어요. 대단합니다. 사실 이 배치는 이 1족구를 맞고 장쿠션을 한번 맞고도 맞을 수 있는 배치라 네. 확률이 그렇게 나쁜 배치는 아니었는데 이렇게 맞기도 조금 뭐 힘든 각이기도 합니다. 예리하게 득점을 만들어냈습니다. 사카야코. 이번 대회 이 사카야코의 컨디션을 볼수 있는 대목이네요. 컨디션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원뱅크 걸어치기를 시도하네요. 걸어치기네요. 자, 이목적구는 지금 장쿠션의 딱 가운데 아, 네. 쪽인데 이것도 좋아 보이는데요. 아, 대단합니다. 오. 와, 이거 지금 뱅크샷 두 개를 난도 높은 뱅크샷 두 개를 연이어 성공하면서 8대 6으로 다시 역전에 성공하는 사카야코. 아니, 지금 배치는 원뱅크 걸어치기가 생각보다 난이도가 있었던 배치거든요. 네, 이거 요런 플레이만 보면 아니 팀리그에서 왜 이렇게 부진했던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그러게나 말입니다. 회전력으로 얇은 두께 치면서. 또 네, 좋습니다. 득점 되는군요. 뭐 포지션을 겨냥한 공격 방식이었고요. 일목적구의 위치는 잘 갔지만 이목적구가 조금 길게 맞으면서 조금은 불편한 상황이 나왔죠. 두툼한 두께 끌어서 편한 뒤돌리기. 자세인데, 유연한 동작으로 아, 일단 돌렸습니다. 돌려냈는데요. 회전력이 좋아요. 좋습니다. 저 자세에서 득점 해내는 게 어때요? 우리 홍정민에서는 좀 편하십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뭐 보기와 다르게 유연성이 좀 있어서 아, 그렇군요. 네, 네. 그래도 힘들 것 같습니다. 지금 봤더니. 사카야코 선수는 조금 장신의 선수에 속합니다. 네. 아까 이렇게 지나가면서 봤는데 신장이 굉장히 크고요. 잘 쳤어요. 지가 요거를 네, 되도록이 뱅크샷을 지금 시도하나요? 아, 와, 네, 이게 걸렸어요. 되는군요. 아, 순식간에 역전을 했습니다. 이거 까다롭게 선줄 알았는데. 네, 각도상 뭐 충분히 가능한 네, 배치였고요. 그렇군요. 사실 뭐 저거 이 공격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죠. 네. 두 선수 다 굉장히 예민한 상황이죠. 아, 리버스 공격을 잘 쳤어요. 했습니다. 아, 네, 득점됐습니다. 대단합니다. 10대 8 세트 포인트 사카야코. 방금 전 리버스 공격 너무 멋있는 공격이었어요. 네.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도 밀림을 억제시키면서 반대 회전을 끝까지 살리는 형태. 저런 배치에서 초심자들은 좀 힘이 잔뜩 들어가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팔에 힘을 뺄수록 더 옆으로 잘 가고요, 공이. 네. 그리고 이제 강하게 친다는 생각보다 큐를 너무 이렇게 쭉 민다는 생각도 버리셔야 되고요. 네. 그렇군요. 자, 세트 포인트입니다. 앞돌리기로 가죠. 자, 이거 예민한
수 있는 두께인데. 아, 톡 쳤습니다. 아, 진행 방향이 좋아요. 예쁜데요. 속도가 느려지면서 좋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자, 이렇게 네. 해서 마무리를 짓는 사카이 아야코. 자, 히다우리가 지켜보는 가운데 11대 8로 4세트를 가져가면서 1, 2세트를 내줬지만 3, 4세트를 내리 가져가는 사카이 아야코 선수입니다. 이 메이드 인 코리아 자물쇠에게 번번이 좀 당했던 사카이 아야코인데, 오, 이번 대회에서 김보미를 상대로 연속 8강에서 만났습니다만, 어, 이거 한 점 남았는데. 근데 또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이게 지금 무회전의 형태로, 입사반사의 형태로 뱅크샷을 시도하는데 들어오는 각이 만만치 않습니다. 이거 넘어갈 가능성이. 아, 네, 회전력을 조금. 오! 아, 성공! 이거를 득점했네요. 자, 사카야코 선수가 김보미 선수를 꺾고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 아, 참. 김보미 선수 입장에서는 굉장히 아쉬운 경기였고, 사카야코 선수도 지금 8대 7 매치 포인트에서 좀 초조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또 잘 이기겠네요. 아, 네. 특히 마지막 공격은 입사각이 네. 굉장히 좁았기 때문에 조금 회전력을 이렇게 이용하면서 쳤는데, 어, 정말 높은 정확도를 보여줬네요. 그렇습니다. 이 사카야코 선수가 이번 시즌 첫 8강 진출이고, 이 선수가 준결승 진출은 처음이에요. 그죠? 네. 네. 마지막 공격 회전력을 정말 미세하게 조절을 잘하면서. 그러네요. 네. 아. 자, 김보미 선수도 뭐 최선을 다했고, 자, 매번 이렇게 우승 경쟁력, 우승할 수 있는 어떤 여지를 좀 보여줬는데, 오늘은 사카야코 선수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사카야코 선수가 난적 김보미 선수를 꺾고 준결승 진출에 성공했습니다.